덤벙군청으로 다랑아리를 작업하고 있는 박성욱입니다. 덤벙군청 작업은 100톤 물에다가 기물을 덤벙 담궈서 만드는 작업인데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나타납니다. 덤벙을 담그는 과정에서 화장토가 쉽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스며들기도 하고, 그리고 건조되는 과정에서도 이 형태가 약간 좀 뒤틀리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기법이죠. 제 작업은 생활자기를 맨 처음에 이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거죠. 공예 그릇은 그 수량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장작가마에서는요. 그래서 장작가마에서 불을 떼고 나면 그 그릇들을 펼쳐놓게 되는데, 그 장작가마 앞에 펼쳐놨을 때그 그릇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들이, 그 그릇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캠퍼스의 이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편 작업을 쭉 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 덤벙군청을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덤벙군청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화장토하고 흙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어떤 물질과 물질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오브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달랑아리가 그렇게 보였거든요. 밑에 기물과 위에 기물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물성을 가진 기물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덤벙군청의 제작 과정과 너무나 흡사했죠. 그래서 편 작업을 하면서 덤벙군청 달랑아리 작업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만드는 다랑아리는 원래 다랑아리라는 거는 커다란 발두 개를 붙여서 만드는 건데, 어차피 두 개를 붙이니까 그것이 좌우 상하 비대칭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비정형인 완벽한 원이 아니라 비정형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나만의 다랑아리를 만드는 포인트는 두 개를 붙이는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그 흙물의 흐름 남김을 그내 작업 다랑아리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남기고 있어. 그래서 그 남긴 흙물이 그 항아리 하나하나마다의 어떤 개성을 부여하고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랑아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이백 숙이 흙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용어는 그가 수묵화에서 쓰는 이제 단어인데, 내 나름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기는 여백이나 어쩌면 균형, 바란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백이 지나치면 흙이 죽고, 흙이 지나치면 백이 약화되고,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하얀 다랑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철화로 붓터치를 하나를 넣는데, 그때 이 용어가 나한테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것이 내 다랑아리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하고, 근데 이건 뭐 비록 다랑아리의 철화를 드로잉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작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현대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 어떤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나한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제작업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돌기가 나와 있는 도자기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자기 장식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입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맞는 모든 작가들이 고민하는 부분, 그걸 좀 파괴하고 입체적인 도자기를 어떻게 하면 조형미를 가질까, 이런 것에 고민이 많았고요. 저 또한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찾은 답이 귀할 기법이라는 한국 전통 기법을 베이스로 한 첨장 기법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돌기 성형의 베이스가 되는 것은 귀할 기법이라는 전통 방식의 방법이고요. 그 귀할 기법은 브러쉬에 흙물을 발라서 장식을 하는 기법입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귀할 기법의 무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게는 몇백 회에서 많게는 4, 500회까지도 덧발라지는 그 물성을 이용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자면 첨장 기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그 작업으로 계속 베이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제주인 토박이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에 와서 공방을 차리게 됐어요. 처음에 제주도에 왔을 때 첫인상은 그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그 제주의 바람과 또 용암이 굳어져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굳어진 돌, 그 다음에 또 제주 집집마다 쌓여져 있는 돌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저에게 많은 그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작업하는 초창기 때 의문을 가졌던 게 왜 한국 도자기들, 전통적인 도자기들은 좀 그런 형태, 단순한 형태와 매끄러운 질감들만, 그게 위주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왜 꼭 그래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좀 형태도 다듬지 않고, 그다음에 유약도 바르지 않고, 이제 그 위에 가득히 선으로 패턴들을 채워넘으로써 좀 다름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작품의 특징은 전면에 전체적으로 그려진 패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패턴들은 주로 선이 이어진 형태로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 선들은 좀 최대한 촘촘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촘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붓을 사용하는데 붓 이제 영어 붓을 사용하고 있어요.